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지내셨습니까? 어떤 생각에 여러분들 끌려가지고 지난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대부분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괴 말고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고단하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합니다. 아이고, 또 고달픈 하루가 시작이 되었네. 언제 이 일이 끝나나, 편하게 지나나. 예, 그런 한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일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신앙인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은 야,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해야 되는 직장의 직원으로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일을 어떻게 하지? 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기도하세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전에는 예수님의 전날의 하루의 일정이 소개가 되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죠. 회당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나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진땀이 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주무시고 새벽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계셔서 우리처럼 많이 움직이면 피곤하세요. 지치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마음이 상하시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도 납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피곤하고 아프고 지치고 마음이 상하면서 눈물까지 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전날 무지무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 녹초가 될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새벽에 하루가 시작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생각하시죠? 자, 1층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자,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주님 생각하시죠? 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아침에 일어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는 평소에는 어떤 분들은 주님을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어쩌다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 참 좋다 마음이 편하다 그렇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일에 열중하면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서 살다가 그런데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굉장한 사건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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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질병이 생기면 낫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해 주십시오. 막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평소에는 아는 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면 나와서 주님 해주세요 하고 때를 쓰고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 어떠실까요? 마음이 기쁘죠? 그것도 왜 기쁜지 아세요?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 안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알았다 하시면서 이렇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 좋아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할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라도 나와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 그 귀한 믿음 보시고 참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실까요? 매일매일 나오는 사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찾으면서 하루를 하고 그렇게 여유하게 변함없이 늘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늘 찾으십니까? 예. 사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세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간다고 요한복음 나와 있습니다. 그 뒷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말씀하죠.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누추한 육체 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귀한 분을 모시고 살아간 우리예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는 주님을 생각을 안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고개를 향하여 들고 계십니다. 예.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갔다고 그러면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하룻밤 묵으라 해서 묵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손님이 있는데 주인이 눈을 보고도 본 척을 안 해요. 인사를 안 해요.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하고 잘 자라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딱 보더니 그림자처럼 생각하고 투명 인간인지 알고 그냥 쓱 일하러 나가버려요. 출근해버려요. 혼자 집에 놔둬요. 자, 그런 대접을 받은 내가 손님으로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죠? 눈이라도 맞추고 말하기 어려움 눈이라도 찡긋이라도 하고 잘 잤냐고 한마디 하고 식사하시라고 한마디 하고 뭔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눈다 이렇게 보고는 쓱 가버려요. 사람은 있으니까 보죠. 그러니까 쓱 나가버리면은 내가 굉장히 무시당한 기분이 들죠. 마찬가지로 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자 하루가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를 바라볼 건가? 나하고 눈을 마주칠 건가? 나한테 한마디 얘기를 할 건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성도는 그 자녀는 우리 주님 계신지도 몰라요. 생각도 안 해요. 후딱 일어나서 일하러 나갑니다. 예. 교제를 안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무시당한 기분이 들까요? 얼마나 기분이 섭섭하실까요?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우리 주님 먼저 찾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 인사하듯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좀 아침에 일어나시면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인데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찬양 한 장 하시고 성경 한 장 읽으시고 우리 매일 하나씩 읽는 성경 있잖아요. 한 장씩 그 성경 한 장 읽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아침 일찍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해도 우리 주님 그래도 나도 기도했다 이러시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가 하면 자 사도신경 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한 구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 기도를 하는데 자 형식을 갖춰서 좀 기도란 걸 하고 싶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중국에 전화할 때 전화해서 뭐 합니까? 누구 부르죠? 뭐 중국말 웨이 하더라. 여보세요? 제가 중국 갔더니 매일 전화해서 웨이 웨이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고 이런지 알았더니 그게 여보세요 말인가요? 그렇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마주 앉아서는 그 사람 부르고는 그 사람한테 당신은 이게 이쁘고 이게 멋있고 너무 칭찬하면 좀 아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마음속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부를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고백하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와 화복을 지으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하나님, 요새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있는 대로 많이 열거하시면 우리 주님이 어때요? 기뻐하시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을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온갖 내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모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언어를 표현해서 동원해서 다 표현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가장 감사하죠? 자, 이거는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감사는 꼭 넣어야 돼요. 어떤 감사냐면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로 예, 하나님 자녀 된 것에 감사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에 된 것에 대한 감사는 기도할 때마다 넣으세요. 그건 꼭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상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오셨죠? 걸어오신 분, 여러 가지 도구를 타고 오신 분 있지만, 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 지금 다 보고 있죠? 보이죠?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손 움직일 수 있죠? 손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감사를 하면 10분도 더 지나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감사 딱 두 마디 하면 할 게 없대요. 더 감사하세요. 생각해 보겠대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물어봐서 생각했으니까 생각 안 난대요. 생각나셔야 돼요. 그런 감사를 하면은 5분, 10분 더 넘게 감사가 되죠. 그래서 감사를 쭉 하세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찬양. 두 번째, 감사. 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회개를 하세요. 회개.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주로 이제 사람들 보면은 이제 평상시에 대화를 들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저 집에 갔더니요
저 주인이 이상해서 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또 그 주인도 또 이상해요. 저쪽에 갔더니 또 저 사람이 이상해요. 저 직장에 갔더니요, 거기는 굉장히 이상한 상사가 있어서 제가 적응을 못해요. 계속 이제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바꾸고 적응 못하는 건 모두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면은, 왜 내가 적응을 못할까? 왜 내가 주인하고 맞추지 못할까? 내 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허물을 먼저 찾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아까 어제 교구 식구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아 반갑다 해도 되는데 내가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싹 보고 지나쳤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가서 손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예. 제가요 주인이 무슨 말을 했는데 우리 위에 상사가 무슨 얘기 했는데 곱게 아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니 뭐 그런 걸 다 시키고 그래요? 뭐냐 한마디 좀 가격하게 한마디 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없지. 왜 그런 거 시키냐고. 그죠? 그렇지만 내 말이 어땠어요? 화가 나 있었죠? 부드럽게 말하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 제가 말을 부드럽게 못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가지고 나를 배우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제가 못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제도요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 내일은 그 사람 안 보게 해주세요. 온통 모든 잘못을 상대방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보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제가 가서 다가가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 못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억울한 거 있으면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만 이 억울하게 된 것은 나에게 이런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든 일의 원인에 자기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하고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뭐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와달라고 하세요. 우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남편이 아픕니다.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허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시든지요, 아니면은 이것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알려주시든지 주님 제발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낱낱이 주님 앞에 다 해달라고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냐면은 우리 주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 앞에 해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문제를 가져가서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뭐 10분 이상은 할 수 있겠죠. 이제 믿음이 적은 분들은 한두 마디 하면은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말까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아침에 경건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습관이 안 돼서 아이고 일어났더니 아침을 해야 돼.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고 일터에 가야 돼요.
그럴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합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시고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또 어떻게 할까요? 시편 71편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찬송한가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해요. 종일. 자, 종일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뭐 일할 때는 다 잊어버리죠. 아침에 잠깐 기도해놓고 일할 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다가 또 생각이 나면 또 기도하고 종일 주님을 찾는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인도의 아륙대왕은 예, 사형수를 예, 앞에 딱 세웠어요. 이 사형수는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형수에게 어떻게 사면해 주기 위해서 그냥 사면해 주기는 어렵게 해서 숙제를 하나, 문제를 하나 냈어요. 자, 어떤 문제를 냈는가 하면은 기름이 가득 담긴 이 그릇을 그 사형수한테 주면서 이 기름 그릇을 들고 하루 종일 온 장안을 다니다가 돌아오면, 그런데 그 기름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돌아오면 내가 사면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숙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형수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름 그릇을 들고 정말 조심스럽게 온 장안을 하루 종일 다니면서 돌다가 왔어요. 그게 왕 앞에 왔어요. 봤더니 그 왕이 이제 그 사형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온 장안을 돌았으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온 장안을 돌았다면, 온 동네를 다 돌았다면 장안 큰 통로에는 무엇이 있던가?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무슨 건물이더냐 물어봤어요. 그 장안을 도는 것이 혹시 가짜로 그럴까 봐. 근데 이 사형수가 그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호통을 쳐요. 내가 거짓말을 하느냐. 어디 그렇게 장안을 돌았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어디 감히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하고 했더니 그 죄수가 말하기를, 예, 살고 죽는 것이 이 기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름을 흘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름을 쏟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명이 이 기름에 있는데 어찌 곁눈을 팔겠습니까? 예. 건물도 사람도 경치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기름, 기름, 기름만 바라보고 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옳다, 됐다 하고 이제 석방을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형수는 살고 죽는 것이 기름 그릇에 달려있기 때문에 곁눈을 팔지 않고 오직 그 기름 그릇만 지키고 예, 장안을 돌았습니다. 이 기름 그릇을 예, 바라보느라고 주위 풍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기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살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생명 아닙니까? 아니지요. 우리 생명이 주님 손에 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면 주변이 보입니까? 안 보여야죠. 근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만 바라봤습니까? 주변 환경, 풍경도 보고 건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한 걱정 가지고 불안하게 예, 염려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걱정을 하지만 그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주님 다 집중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죠.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집중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을 할 때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며 주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자, 하루 일이 시작이 됩니다.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오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늘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마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 요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주세요. 자, 제가 오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한마디 길게 앉아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한마디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늘 하면서 제일 먼저 주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오면은 그 좋은 소식 가지고 전화해서 사람들에게 야야야야 이런 좋은 일이 있단다 이러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집중하여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늘 한마디 기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을 찾으시고 힘들면 주님 힘들어요. 속상하면 주님 속상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그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예,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합니다. 힘들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죠? 하면서 막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워서 어려운 일 주는 거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그 아픔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 생명이 주께 있으면 문제의 해답도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이고 그런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 아파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주님과 늘 통행하고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조금 힘들더라고 조금 피곤하다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 하지 마시고 늘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 앞에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찾으시고 종일 주님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찾으시며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